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돌파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여 기도 모임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 감동 땅에 주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주님께로만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해봅시다. 주님, 내 가장 큰 소망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에녹같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나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들려서 천국에 올라가 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다. 우리가 조용히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생전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Let the Lord is free.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합시다. Let the Lord is free. 주님, 우리가 에녹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따라하지 않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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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또한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펄스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키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키우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만을 부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보여주시고 아바 아버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옵시다. 주여, 아바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바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원히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 크게 좋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묶였던 모든 부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더 크게 제목인데요. 예, 더 크게만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가사만 외치더라도 은혜가 되고요. 더 크게 다음에 바로 좋으신 하나님 갈 건데요. 더 크게는 같이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창작을 또 다음 세계 오실 다음 세계 아닌데 더 크게 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좋으신 하나님 갈 건데요. 더 크게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높이 사 높이 높이 좀자 이 시간 창조 같이 할게요. 네, 높이 세 창조 같이 창조하죠.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친구도 높이 세 신호도 잘 안 되고 키마 있으면 힘들합니다. 더 크게 네, 우리 끝나고 우리 같이 네, 알죠? 자, 우리 더 크게 준비하고 있어요.
수가 없습니다. 네. 멈출 수 없습니다. 달려가 봅시다. 멈출 수 없네. 네. 베이스가 없지만. 네. 주 알고 냈으니 주 알고 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의 헌배들이 주여 나의 사랑 온 내
찬양을 우리의 오십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왜 넘치냐면 성령께서 희망의 영혼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더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